이름은 홍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얼루어 셀프 프로필 업데이트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저의 어떤 저의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요. 아, 제 이름은 홍경이고요. 그리고 이름의 뜻은 붉을 홍자에 빛날 경자를 써서 붉고 밝게 빛나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키는 프로필상에 183이라고 나와 있지만 182. 몇몇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은 서울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이름은 홍경. 그리고 빛날경. 키는 182. 고향은 서울. 혈액형은 O형. 네. 저의 첫 장래 희망은 제일 처음 꿈을 꾼 게 배우였던 것 같아요. 막 좋아하는 게 많긴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뭔가 뭐가 돼야겠다, 뭔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배우였고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해서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되게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수업 끝나거나 이제 방학이나 뭐 이런 제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은 항상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많이 돌려보고 계속 방문해서 여러 영화를 봤기 때문에 좀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가 좋아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배우였고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해서 꼭 되라고. 저는 한 그래도 두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두 번 해봤는데 인프피가 나왔어요. 인프피? 인프피가 뭐죠? INFP죠, 그죠? 네, 인프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MBTI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근데 인프피가 사실 어떤 성향이 있는지도 그렇게 잘 안 읽어봤고 그냥 인프피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석세션과 유포리아. 요새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HBO 작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포리아라는 작품 되게 좋아하고 시즌2를 되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석세션이라는 작품도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이 너무 좋았고 또 열심히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책과 영화만 보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제 매력이 뭘까요? 패스는 없나요? 약간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매력은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나이에 비해 그래도 좀 약간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다는 거? 네, 좀 생각을 좀 남들보다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애늙은이다. 나는 배우가 되기 위해 뭔가를 해봤다? 나는 배우가 되기 위해 모르겠는데? 네, 패스 해주시면 감사해요. 뭐 제가 성함을 유일하게 까먹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시상식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실장님이 오히려 그걸 되게 좋게 또 생각해 주셨어요. 제가 애쓰는 모습을 또 좋게 봐주셔서 최근에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항상 많이 나누고 그럽니다. 항상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사실 쉬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결백에서 했던 정수라는 인물도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고 또 DP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작품에서 좀 했던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능을 잘 보진 않는데 근데 가끔 보는 예능 중에 이제 유퀴즈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또 한 적이 조심스럽게 있고요. 그리고 올타꾸나도 되게 얼마 전에 재밌게 봤어요. 탁구를 하는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유키즈 그리고 올타꾸나. 네. 글쎄요. 제가 지금 약간 헤어가 이렇게 긴 게 제가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작품을 12월 말에 끝마쳤는데 좀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긴 헤어스타일을 작품에서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든다기보다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 질문이 저한테는 어떤 배우로 되고 싶냐라고 이렇게 일깨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좀 진솔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자연스럽고 진솔한. 네. 너무 많지만 아직 제가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3년 안에 그분 작품에서 어떤 역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얼루어 셀프 인터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했나요? 네. 끝이에요.